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사주를 보니까 언니는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사주야. 네, 제가 조금 그렇게 다녔어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주라 그러시고, 그리고 외로움 쪽이 너무 많다. 언니 이기적이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는 언니는 언니밖에 모른다고 하는데요, 할머니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언니는 언니가 뭔가가 필요를 하거나, 내가 뭐 뭔가 이게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이용의 가치가 있으면 사람들을 어떻게서라도 꼬셔서 이용을 하게끔 만들어야 상황을. 그래서 자기가 필요 없으면 조금 쉽게 놓는 경향이 있대. 갑자기 짜증이 나려고 그러지?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언니 삶 자체에 그런 생활 패턴이 항상 있으셨나 봐. 너무 짜증나, 갑자기. 왜 아니한 행동을 뭔가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짜증을 내지 않을까? 저 짜증 잘안 내는 무당이에요. 화도 많이 안 내는 무당 중에 하나인데, 언니를 보고 있으면 짜증나. 그러면서 우리 할머니가 남자들 원망하지 말랜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어? 왜 이렇게 꼬였어? 남자들 원망하지 말라 그러시고, 언니 사주에는 결혼 한 번으로 절대 끝날 수 없는 사람이야. 대답을 해주셔. 네, 맞아요. 결혼을 두세 번을 했어요? 네. 여러분 조금 했어요. 그리고 내가 봤을 적에는 책임 못질 행동은 하지 말았어야 된대. 가슴 속에는 죄책감 아닌 죄책감이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직까지도 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셔. 언니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대. 네, 제가 조금 외로움을 많이 타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리고 돈을 너무 앞서서 언니가 살았대. 그게 무슨 말이야? 외로움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요. 조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기 남자, 저기 남자 좀 많이 만나면서 살았어요. 외로워서 그랬어요. 언니 남자 없으면 못 사니? 네, 좋아서 그랬어요. 좋아서. 근데 남자 없어 못 사는 것까진 좋아. 그래서 남자를 만난 것까진 좋다. 이거 언니 인생이니까. 근데 거기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서 할머니가 언성을 높이셔. 이게 무슨 말이냐고. 사실 제가 외국에서 이제 살았는데, 이제 뭐, 이게 말하기가 그런데, 제가 저기에도 남자가 있고, 이 나라에도 남자가 있고, 저기 나라에도 남자가 있고, 그래요, 사실. 근데, 근데 그 나라들이 언니가 다 일했던 나라지? 네, 맞아요. 그냥 놀러 갔다가 만난 남자들은 아니라 그러셔. 내가 분명히 느꼈을 때는 그쪽에 그래도 몇 년이라도 연고가 이씨 있었던 나라들이었지. 언니가 놀러 가서 그냥 뭐 하룻밤 자고 이런 관계가 전혀 아니라 그러시고, 그리고 언니가 가슴속에 맺히던 그런 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어? 가슴 속에 죄책감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아이라고 자꾸 보여지고, 낳은 애기도 있지만 지운 애기도 너무 많아. 그래서 언니는 절대 한 남자랑 오래 살 수가 없어. 아, 네. 저기 나라에 남편도 있고, 애기도 있고요. 사실 제가 좀 많이 저질러 놨어요. 지금 너무너무 보고 싶고, 솔직히. 보고 싶고, 너무 그립고. 그래서 찾아왔어요, 이렇게. 아니, 어디에, 어느 나라에 누가 있고 뭐가 있는 거야? 제대로 좀 얘기를 해봐요. 일본에도 남편 있고, 아이가 있고요. 중국에도 남편 있고, 아이가 있고요. 태국에도 이게 남편이 있는데 미쳤는데? 아이가 있고요. 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에요? 네. 한국에도 지금 여기도 같이 살고 있고요. 아니, 미친 거지? 외로워서 그랬어요, 외로워서. 그러면은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거 아니에요? 20살 정도부터 그랬어? 저요. 내가 남자 만난 것까진 이해를 해. 그래, 결혼한 것까진 이해해. 좋다, 이거야.
그러면 각 나라에 아이들이 있을 건데 그 아이들한테 언니는 큰 죄를 지은 거야.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코로나도 많이 이렇게 터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각 외국에 뉴스를 보니까 외국의 아이들이 막 이렇게 힘들고 우리 아이들이 만나지도 못하고 연락도 못하고 막 그래서 제가 막 힘들어하는 것도 보이고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해. 막 선물 같은 것도 이렇게 보내주고 이러다가 신랑한테 걸려가지고 신랑한테 걸려서 이혼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왔어요. 나 진짜 어이가 없네. 그러면 한국에 있는 지금 있으면서 남편을 또 만나갖고 여기에서 또 애를 낳았다는 소리예요? 네. 근데 언니는 지금 그 남자를 못 잊겠고 네. 못 놔주겠고? 네. 이 미친 여자야. 그러면 애를 싸질러 놓칠 말든가. 어떻게 살면서 애를 안 낳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이면 사는데 어떻게 애를 안 낳아요? 근데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책임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남자들은 다 알아, 이 상황을? 모르죠. 오빠! 그럼 한국에 있는 이 지금 남편만 이 상황을 알게 돼서 좀 이혼을 당하게 생겼다. 억울하다 이거야, 지금? 네, 절대 못해요. 그건 언니 이기적인 생각이지. 이게 어느 남자가 이걸 이해를 해요. 어? 나 같아도 이해 못해. 그래서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아니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요. 언니가 지금 한국에서 만난 남자랑 살면서 이 남자한테 막 올인했어? 아니잖아. 또 여기저기 남자 만나고 다녔잖아. 앞으로 열심히 살게요. 도와주세요. 끝까지 걸려서 그런 거 아니야 남편한테? 언니 바람 핀 전적이 있잖아. 나 언니야 못 도와줘. 왠지 알아? 나 다른 나라에 있는 애들이 불쌍해서 그런 거야. 걔네는 그럼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 그래 지금 있는 아이도 불쌍해. 근데 이런 엄마 밑에서 크는 아이는 어떻게 불쌍하지. 차라리 아빠 혼자 애기 열심히 키우는 게 낫지.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외로워서 저는. 그래 언니 그냥 그러고 살아. 대체 애만 싸질러지 마. 애가 뭔죄야. 저는 지금 신랑이랑 아이 없으면 못 살아요. 아니 그것도 언니 그 남편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고 언니 갈 곳 없어서 그러잖아. 이 남편 없으면. 솔직히 언니가 이 남편 만나서 결혼했을 때 언니 10원 한 잔 가져갔어? 안 가져갔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네. 근데 이렇게 걸리고 나니까 남편이 위자료 주겠어? 피해보상 안 달라 그러면 말을 어? 고마운 거지? 안 그래? 그래도 저는 없으면 못 살아요. 이 남자 진짜 사랑이야? 나는 사랑이라고 안 보여지는데? 네 사랑해요. 나는 안 보여요 그렇게. 여기에서 사랑이 한 개도 안 느껴져. 나는 언니 별로 안 도와주고 싶고 언니가 다른 나라의 남편들을 찾아가서 살든지 다른 남자들을 만나서 살든지 난 모르겠고 이거는 이 남편한테 할 짓이 아니야. 그리고 이 남편이랑 붙여준다 한들 언니 바람필 안 필 여자 아니고 남편이 불쌍하대.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도와주세요. 아니요. 그래도 언니는 정신 못 차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어떻게 해. 그냥 그러고 살아 그냥.